속보입니다. 제5호 태풍 송다가 한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을 하여 방심하고 있던 중국이 시속 21km의 강풍과 기록적인 폭우로 물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에 이미 큰 비가 내리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초대형 태풍을 견디지 못한 집안층들이 쏟아져 나와 인근 마을에 있는 주택들과 시민들이 휩쓸려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곧 상하이에 본격 상륙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심각한 문제는 상하이의 한 달이 넘는 폭우로 인하여 이한 달이 넘도록 피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터진 것입니다. 또한 당초 중국 칭다오와 상하이 사이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보됐던 제5호 태풍 송다는 좀더 서해 중앙을 따라 북상하며 한국 내륙과 도서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상청들은 5호 태풍 송다의 세력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기상청을 비웃기라도 하듯 슈퍼 태풍급의 강도로 성장하여 중국 상하이 앞바다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5호 태풍 송다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중국 상하이로 가속하면서 올해 아시아를 관통한 기존 태풍과 전혀 다른 기이한 행동으로 중국 기상대는 홍수 비상 단계를 최고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중기예보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태풍이 한반도에 세 배나 되는 크기로 발달하면서 상하이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여지고, 상하이 이외에도 중국의 내륙 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록 5호 태풍 송다는 오늘 오후 9시께 중국 칭다오 남동쪽 320km 부근 해상에서 다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열대 저압부는 북상을 거듭해 월요일인 다음 달 1일 오전 9시께는 중국 칭다오 동남동쪽 약 29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전망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열대 저압부로 약화는 되어도 강한 태풍급의 바람만 없을 뿐이지 강력한 폭우는 중국을 뿌릴 것입니다. 강력한 폭우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